네, 오늘 무디스 영향으로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4명이 하락 전망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며 삼성중공업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처리사 하락장에 뉴보텍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에 한국전력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버9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닷새째인가요? 하락세인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이탈하고 난 이후부터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전일 미국에서 무디스 신용평가사에서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함으로써 좀 상당히 우려감이 좀 나타나졌습니다. 지난번 피치에서도 미국 전체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향 조정을 했듯이 최근 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좀 금융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좀 추가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는데요. 각 연준 총재들의 좀 비둘기파 발언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곧 최저금리에 도달했을 수 있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고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내년에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면서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점은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 좀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수출입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수입 쪽이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하락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지 아니면 확대해 나가는지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 지지라인대를 좀 살펴본다라면 2550포인트, 코스닥은 88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을 그어놓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2550포인트, 코스닥 880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자, 이번에 무디스입니다. 뭐 다음엔 S&P인가요? 자, 오늘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간은 좀 반영됐던 부분은 있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의 지역은행 어떤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수도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하락을 했죠. 이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 IT 쪽에서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의 하락세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우선 미국의 그 은행들의 어떤 신용 강등에 의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은 이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세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대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의 좀 완화됐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 변동성을 계속 좀 키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초전도체에 대한 약간의 그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또 이슈는 계속 하루 매일매일 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2차 전지도 그랬지만 초전도체 또 유동성이 몰리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과
차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저가에 대한 어떤 투기성 매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이럴 때는 역시 차분하게 어떤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시적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변동성에 의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봤을 때도 이 차별화하면서 슬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어제보다는 악재가 조금 많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기관성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3사 합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 좀 증권사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상장 지수 ETF가 출시가 됨으로써 기관성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자리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쏠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점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삼성중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그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목표치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그렇고 이 수주에 그리고 이 조선 신조선가의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 나와줘서 이 삼박자가 좀 고루 갖추면서 뭐 주가도 좀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상승 랠리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죠. LNG뿐만 아니라 이 FLNG, 그러니까 VC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하반기 때 수주가 상반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3년, 5년 동안 봤을 때도 이 매년 1기에서 2기 정도의 FLNG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뭐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 퍼포먼스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우려됐었던 뭐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도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주에 의한 생산력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감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